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을 할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 지점으로 갑니다.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예상합니다. 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여파가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한국물 ETF인 EWY가 0.4% 상승 마감하였고 역외 원달러 환율은 1,263원으로 소폭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급락하며 마감된 점을 감안하면 하락 출발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지난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첫째, 3대 지수 모두 급락하였습니다. 실적 발표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테크 주식들이 지지선을 이탈하며까지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두 자릿수의 하락이 나왔고 애플마저도 향후 비관적 전망에 하락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비트코인을 비롯 암호화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주에 있을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자산 가격 변동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 속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져 왔었는데요. 초반 하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외국인 부재 속에서 종목별 장세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가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소재 주식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제조 기업의 주가 흐름은 부진하지만 종목 장세 속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주식들의 시세는 강한 흐름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은 확신할 수 없지만 반도체 생산량의 증가는 꾸준하기에 반도체 소재 기업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주식들에 항상 관심권을 둬야겠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수가스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반도체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혜는 적어도 2분기까지 지속될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꾸준하게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골프 관련 주식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지난주 골프전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주가가 시간 내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Z세대 및 여성 골퍼 증가로 골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리오프닝 되면서 그 여파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골프 관련 주식은 스크린 골프, 우류, 골프장 보유 주식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KMH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KMH는 여러 사업을 하는 사업 지주회사인데요. 그중에서 현재 81홀의 골프코스를 운영하는 레저 사업부가 영업이익의 66%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수도권 골퍼들에게 인기가 좋은 스카이 72 골프클럽의 위탁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적인 레저 이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작년 KMH는 영업이익 740억을 거두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4천억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음식료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주식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최근 밀, 옥수수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음식료 주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밀 파종을 못하게 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더욱 이런 현상은 가파라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을 구별해서 투자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CJ프레시웨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식자재 유통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고 골프 시즌 돌입에 따른 클럽하우스 매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엔데믹으로 인해 외부 활동 및 회사 출근이 정상적으로 돌아섬에 따라 단체 급식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4,900억 수준인데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800억 수준이기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